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건입니다. 마지막 안방 부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인 침실이 있고 그 다음에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우더룸, 변기 공간만 있는 욕실, 그 다음에 샤워 공간만 있는 욕실,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공간을 저희가 좀 쪼개서 공간을 만들어 봤는데, 한번 공간별로 하나씩 저희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있는 여기 지금 현재 침실 마스터룸인데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일단 좀 특이한 게 바로 좀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붙박이장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창이 있고, 보통 창 안쪽에 보통 항상 60cm 이상의 벽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벽체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벽 전체를 다 붙박이장을 짜라고 보통 되어 있죠. 보통 일반적인 집들도 다 방 열고 들어가면 한쪽 측면, 창이 있는 쪽 측면에 벽이 있고 벽 쪽에 붙박이장을 계획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쪽 공간에 장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씩 반대편도 좀 보시겠지만 그 외의 공간들의 수납을 최대한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이 벽을 좀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좀 멋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보시면 특별한 공간이 아니고 그냥 현재 도배만 되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나중에 이쪽에 침대가 들어올 거고, 침대가 헤드 부분 벽면이 이미지월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는 이렇게 나중에 가구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간이 전체적으로 좀 화사하게 좀 호텔처럼 변경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협탁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저희가 이제 밑작업을 해드렸죠. 이렇게 콘센트 같은 것들을 그 침대 사이즈와 협탁 사이즈까지 다 봐서 이런 이제 보조적인 작업만 저희가 보충을 좀 해드렸고요. 침대 헤드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 붙박이장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만큼 수납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조금은 실용적인 서랍형 장을 저희가 바로 맞은편에다가 계획을 했습니다. 네, 맞은편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지금 제 허리선 정도 올라와 있는, 높이는 약 한 1040 정도 되는 높이에 서랍장을 설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집안에서 쓰는 가구들 중에 서랍이 상당히 용이한 건 잘 아시죠? 이게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속옷이나 뭐 내복 같은 거나 뭐 티셔츠 같은 것들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서랍이 많이 넣어놔야 되기 때문에, 당장 쓸 수 있는 건 이렇게 저희가 서랍형으로 기획을 해서 위아래 전체에 다 쓸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 보시다시피 여기도 전체 다 장을 짤 수는 있지만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이 벽면이 딱 치즈 쳐지면 이게 좀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상부 쪽은 좀 비워놓고 하부만 장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편 어떻게 보면 들어갈 수납 공간을 반만 이쪽에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붙박이장 대신 서랍장을 배치한 좀 특별한 사례고요. 그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서서히 좀 안쪽으로 돌아보시면 이제 드레스룸인데요. 원래는 이제 공사 전 사진 보시면 여기 오른쪽 측면, 제 측면에 벽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이제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는 공간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벽체를 다 철거하고, 보시면 가구 소재로 전체 공간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측면에 보면 여기 지금 현재 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스타일러가 들어갈 거고, 그 옆으로는 이제 어떤 이불 같은 것들, 깊이를 좀 깊게 제작을 해서 이불 같은 거 들어갈 수 있는 장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공간 같은 경우도 깊이를 보시면 65c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붙박이장이 60cm인데 저희는 깊이를 65cm 정도로 깊게 만들어줘서 이 실제 내부 공간을 아주 넓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깊은 수납 공간이 나올 수 있게끔 장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보시면은 이쪽에는 이제 크게 이불 같은 것들, 이게 좀 약간 좀 부피감이 있는 것들을 좀 측면에 넣기 위해서 계획을 했고, 제 바로 옆면에 보면 실은 이쪽이 진짜 이 집의 진짜 드레스룸이거든요. 들어보시면은 여기가 진짜 드레스룸입니다. 이 공간은 원래 기존에 있었던 이제 시스템 행거를 그대로 재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벽체와 바닥 정도만 저희가 공사를 했고, 시스템 행거는 밖에 뒀다가 공사 끝나고 그대로 다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은 안쪽에 이렇게 넓은 서랍과 뭐 이런 행거들이 있기 때문에 바깥쪽은 단촐하게 서랍을 넣을 수 있었고, 아까 입구 쪽에 보시면 입구 쪽에서는 이불을 넣을 수 있는 이불장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딱 구분을 해서 서랍 쪽 섹션, 이불 쪽 넣을 수 있는 섹션, 혹은 부피감 있는 거, 그 다음에 옷 걸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해서 그 세 개의 공간으로 그 드레스룸 공간을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어서 따라 들어오면은 이제 제가 서 있는 현재 여기 지금 바닥재가 지금 바뀌는 이 마루와 타일이 만나는 요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실은 안쪽은 이제 욕실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큰 욕실이어서 공사 전 사진 보시면은 샤워 공간, 욕조 공간, 세면대, 변기 이렇게 크게 네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던 공간을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은 일단 확장을 해서 구조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지금 제 측면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변기가 들어가 있는 공간을 별도로 공간을 실을 구분을 하고요. 측면에 오픈형, 그러니까 약간 건식형으로 쓸 수 있는 이 파우더룸을 계획을 했습니다. 파우더룸에서는 보시면은 바로 옆면에 언더카운터 형식의 세면대를 기획을 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 상부에는 디자인이 좀 있는 형태의 거울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여지시는 이 타일은 600에 600짜리 타일인데 그 나무의 나이테 같은 것들이 포인트가 된 아주 멋있는 타일입니다. 이 타일도 제가 이제 유로세라믹에서 구입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번 제품을 마지막으로 이제 단종이 돼서 다음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타일이 느낌이 정말 좋아요.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 바닥에 그 구정 원목 러스틱 오크 제품 여러 번 설명했던 것처럼 만약 집안에 어떤 원목 소재를 많이 사용했을 때 타일에서도 그런 느낌을 좀 연출해보고 싶다 할 때 좀 쓰기 좋은 타일이었는데 좀 단종이 돼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공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언더카운터 형식으로 배치하고 보시면 측면 양쪽 두 공간에 포인트가 되는 펜던트 하나씩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수납 같은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입구 쪽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서랍 형식을 입구에 배치를 하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서랍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여다지류에서 내부 선반을 기획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하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약간 벽같이 보여지시는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와서 보시면 안쪽까지 좀 수납할 수 있는데 그 수납이 바로 파우더룸 쪽 방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반으로 계획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지저분한 것들 뭐 화장품부터 향수 이런 게 많이 들어갈 텐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보기 안 좋을 수도 있어서 고객님께서 별도로 이제 도어를 설치를 원하셔서 이렇게 도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샤워 공간부터 볼 텐데요. 요즘 이제 새로 짓는 뭐 하이엔드 오피스텔, 하이엔드 아파트 같은 데 보면요. 대부분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샤워 공간, 샤워 공간도 크게는 샤워하는 공간, 욕조 공간을 이렇게 같이 두고요. 그 다음에 이런 파우더룸 공간은 별도로 둬서 이렇게 맨발로 와서 손도 씻고 세수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두고 또 변기 공간도 변기만 넣을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둡니다. 약간 그런 컨셉을 착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제안을 해본 거고 보시면 샤워하는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성인 남자가 들어와서 샤워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다만 문 같은 경우는 ABS 도어 같은 걸 할 수도 있지만 도어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이 문 자체에서 좀 헤비한 느낌을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유리 형태로 강화 유리 도어로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별도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를 했고 여기는 이제 변기가 있는 공간인데 여기가 좀 재밌는데 원래는 문을 보통 다 안으로 열어야 되는데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이 좀 여유 있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 내부 공간이 정사각형, 그러니까 직사각형에 가까운 공간이 아니라 약간 모서리 진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 모서리 진 공간이 변기가 있었다 보니까 이 공간에 좀 제약이 있어서 문을 안쪽으로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밖으로 열 수 있게끔 이제 기획을 했는데요. 문을 밖으로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변기 공간이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작진 않아요. 이렇게 성인 남성이 이렇게 들어가서 가만히 이렇게 일을 볼 수 있을 정도의 높이가 폭도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구체적인 사이즈들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여기 사이즈가 뭐 가로가 한 1.60cm 정도 되고요. 1060, 세로가 9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1m 정도 공간만 확보하면은 일반적인 성인 남자가 앉아서 이렇게 일을 보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 조금 답답한 감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폭보다는 길이를 좀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았을 때 앞면에 너무 이렇게 딱 바로 벽이 서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이번 현장에서는 설명드렸다시피 이 벽이 고정값이었어요. 이 벽은 움직이지 않는 고정값이다 보니까 이 벽에서부터 변기를 배치하다 보니 이게 최선이었던 계획이었는데 어찌됐든 고객님께서도 이렇게 공간을 세면대 공간, 이게 샤워한 공간, 이제 변기 있는 공간들을 전체적으로 나눠서 공간 배치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했고 실제로는 이 부분에서 이런 이제 마감재 분들을 조금 더 고급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현장에서 한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안방, 그 다음에 드레스룸, 그 다음에 파우더룸, 그 다음에 욕실, 샤워 구간, 욕실, 변기 구간에 대한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조금 늦더라도 궁금하신 내용은 최대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